한번 상상해보세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방금까지도 발견하지 못했던 걸 갑자기 보게 됩니다. 기름 탱크가 거의 비어있는 거예요. 당신은 가장 가까운 주유소로 갔는데 87밖에 없네요. 연료가 거의 없는데 이걸 주유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 숫자들에는 무슨 차이점이 있는 걸까요? 알아봅시다. 우선 휘발유라고 다 같은 게 아니고 한 가지 종류의 휘발유가 모두 다 들어맞는 건 아니에요.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숫자는 87, 89, 92예요. 다른 나라에서는 숫자는 다양할 수 있지만 가장 흔한 게 91, 95, 그리고 98이에요. 숫자값이 높을수록 연료 가격이 더 높죠. 그래서 가장 싼 걸로 채우는 게 당연할 것 같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에요. 사실 이 숫자들은 연료의 옥탄가를 나타냅니다. 연소할 때 휘발유가 얼마나 노킹에 잘 저항하는지에 대한 측정까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알려드릴게요. 먼저 높고 낮은 옥탄가의 연료가 엔진에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는지 알아봐요. 갑자기 좀 뜬금없지만 복구 박물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또 오래된 차가 있다면 운이 좋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어떤 종류의 휘발유를 주유할지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옥탄가가 높으면 휘발유가 엔진에서 얼마나 잘 반응하는지를 알려줍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만약 자동차 사용 설명서에 87을 포함한 다른 모든 연료를 사용해도 된다고 나와 있다면 실제로 그 차이는 아주 미미할 거예요. 큰 차이가 없죠. 네, 이미 알고 계셨겠죠? 정상적인 조건에서 87과 92는 거의 같아요. 하지만 92를 주유하면 탄소 배출량을 약간 줄일 수 있고 당신의 차가 연료를 조금 덜 소비한다는 걸 느낄 수 있겠지만 그게 다예요. 그러나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차량이 89 또는 92로만 주유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모든 게 달라지죠. 87은 대부분 구형 자동차에 맞는 기본형 휘발유예요. 89는 신형 차량에 적합한 중급 옥탄가이고 92는 고급 휘발유로 주로 멋진 스포츠카를 몰 때 쓰는 거지만 때때로 신형 중간급 자동차들도 92를 쓸 수 있고 그 이하는 안 돼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용자 설명서에 셋 중 아무거나 써도 된다고 하면 선택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차는 어떠한 차이도 느끼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옥탄가가 당신의 차에는 중요할 경우 요구하는 것보다 필요 이상으로 낮은 것을 사용하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리기로 한 문제, 즉 노킹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 용어 자체는 자동차가 필요 이상으로 낮은 옥탄가 연료로 채워졌을 때 내는 소리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노크나 핑 하는 소리가 나며 심지어 첫 시동부터 안 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연료가 엔진의 공기와 섞이는데 만약 옥탄가가 너무 낮으면 이 혼합물이 너무 일찍 연소되어 엔진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차에 시동을 걸 때 이런 소리 들어본 적 있나요? 댓글에 알려주세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 이유를 알게 되었네요. 어쨌든 제조업체들은 엔진이 과급되거나 터보 차징으로 인해 더 많은 공기를 공급받기 때문에 더 높은 옥탄가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원인은 실린더의 압력을 증가시키는 더 높은 압축률에 있을 수 있어요. 엔진은 이런 특징들로 더 효율적이게 되지만 올바르게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옥탄가가 필요해요. 엔진의 공기가 더 많다는 것은 발화 속도가 빨라진다는 걸 의미하고 이것은 혼합물의 조기 폭발로 이어질 수 있어요. 고옥탄가 연료로는 당연하게도 저옥탄가에서는 같다고 말할 순 없겠죠? 그래서 적어도 89를 요구하는 과급 엔진이 달린 차에 87을 주유하면 아마 정확히를 돌리자마자 무서운 노킹 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하지만 잘못 넣은 연료로 인한 피해는 바로 나타나지 않아요. 아마 어떤 문제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몇 주 동안 운전할 수 있을 거예요. 게다가 요즘 대부분의 자동차에는 노킹 효과를 완화하는 보호 시스템이 있고 차량이 낮은 옥탄가 연료로부터 너무 많이 피해받지 않도록 해주죠. 그래서 이 동영상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네, 87 연료 외에 다른 연료 없이 고속도로에 갇히면 87을 안전하게 연료 탱크에 주유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주유하면 안 되겠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엔진 수리 비용이 연비보다 훨씬 비쌀 테니까요. 게다가 옥탄가가 높을수록 휘발유는 깨끗할 거기 때문에 자동차 상태를 좋게 유지하는 동시에 배기가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제 배출량만 좀 줄일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럼 이제 여러분은 묻겠죠. 왜 옥탄가가 높은 연료가 더 비싼지, 특히 87로 달리는 차와 별 차이도 없으면서 말이죠. 근데 그 이유가 약간 시시해요. 돈 때문이죠. 당연하지만요. 더 높은 옥탄 등급은 더 좋은 것들을 추가해서 만들어지고 결국 비싸지죠.
그 요소들을 더할수록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당연하겠죠. 그러니 비싼 차를 사는 건 서비스와 유지비 청구서로 만든 긴 도로에서의 첫걸음일 뿐이에요. 하지만 얼마 전 새로운 형태의 휘발유가 시장에 나타났고 이름도 따로 있어요. E10이나 E15라고 불리죠. 알파벳 E는 에탄올을 뜻하고 숫자들은 연료의 비율을 각각 10이나 15%를 나타냅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휘발유는 에탄올의 최대 10%를 함유하고 있고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차량의 에탄올의 사용을 승인하고 있어요. E15의 경우 상황은 더 복잡하지만 여전히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이 유형에 맞게 차를 설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E85, 유연연료라는 것도 있어요. 이 유형은 에탄올의 51%에서 83%를 함유하고 단 몇몇 자동차 제조업체만이 이 사용을 허용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에탄올은 휘발유에서 가장 효율적인 첨가제 중 하나예요. 에탄올은 약 109로 자체적으로 옥탄가가 높고 환경에 훨씬 더 안전하고 재생 가능하고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시켜주죠. 에탄올은 사탕수수나 옥수수와 같은 식물에서 제조하고 생산에 쉬워서 에탄올의 비용을 상당히 낮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럼 에탄올 기반 자동차로 다 바꾸는 게 어떨까요? 글쎄, 그렇게 간단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선 에탄올은 순수 휘발유보다 3분의 1 덜 효율적이에요. 그 뜻은 100% 휘발유로 3시간 동안 운전할 때 에탄올 100%로는 2시간밖에 못 달린다는 거죠. 이제 그걸 며칠씩 해보면 그 차이가 얼마나 클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오직 최신식 자동차만이 E85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기 때문에 모든 제조업자들이 이런 종류의 연료를 사용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에탄올을 이용한 연료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주유소가 아직 거의 없어요. 그리고 에탄올을 이용한 자동차보다 공해 면에서 더 효율적인 전기자동차 같은 다른 종류의 자동차도 있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전기자동차는 시장에서 휘발유와 에탄올 모두 몰아내고 아예 대체할 수도 있어요. 좋아요. 옥탄가와 에탄올을 기반으로 한 연료에 대한 주제를 다뤘지만 여전히 뭔가를 잊은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아, 맞아요. 경유 엔진요. 이건 뭐가 문제일까요? 아무 문제 없어요. 사실 단지 휘발유 엔진과는 완전히 다르게 작동될 뿐이에요. 그럼 만약 당신이 실수로 또는 일부러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휘발유 구동 자동차에 경유를 주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운전하겠죠. 왜냐하면 엔진이 탱크에 남아있는 휘발유를 모두 소모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마지막 몇 방울이 소비되자마자 차는 멈추겠죠. 이건 경유와 휘발유의 연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며 휘발유에서는 작동되던 게 디젤에서는 쓸모가 없어지고 그건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휘발유 탱크에 경유를 넣어놓고는 더 이상 운전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차를 정비소로 끌고 와서 경유를 빼내야 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엔진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차 내부에는 아무런 손상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경유를 빼내도 소용이 없다면 엔진을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는 데 많은 돈을 쏟아부을 준비를 해야 해요. 만약 그 반대로 경유 탱크에 휘발유를 채운다면 이런 상황은 훨씬 더 나빠요. 알다시피 경유는 단순한 연료가 아니라 윤활제이기도 하죠. 이건 휘발유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휘발유 구동 엔진으로는 경유 연료를 연소시킬 수 없지만 경유 엔진은 실제로 휘발유를 점화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상황이 나아지진 않아요. 휘발유는 연소할 때 너무 일찍 폭발해서 앞에서 말했던 것과 똑같은 노크를 발생시켜 차 내부에서부터 손상을 줄 거예요. 또한 이건 연료 분사기 펌프를 윤활제 없이 남겨두게 만들어 급속 고장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죠. 전반적으로 이런 실수를 한다면 차의 일부분을 교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기억해 두세요. 차에 맞는 연료를 선택할 때 여러 등급의 선택권이 있고 주유할 때 자랑스럽게 결정할 수 있죠. 그리고 말하겠죠. 디젤로도 충분해. 가득이요.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다른 동영상들이 있어요.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클릭하기만 하면 돼요. 밝은 면과 함께하세요.